코로나19 사태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나란히 흑자 전환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액이 8,186억 원, 영업이익 1,151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대한항공도 영업이익 1,485억 원, 당기순이익 1,62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부분을 공시했습니다. 이는 여객기 운항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기 전세편을 적극 편성한 결과 화물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 고전이 예상됨에 따라 두 항공사는 화물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전세기 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